안녕. 잘 지냈어요, 수박씨들? 오늘 영상은 크리스마스, 첫눈 이런 너무 설레는 것들이 가득한 계절? 겨울을 알리는 제품들을 들고 돌아왔어요. 올 겨울은 또 무지무지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추운 겨울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너무 예쁜 쇼패딩 스페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패딩계의 절대 강자죠. 디스커버리 브랜드의 쇼패딩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은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눈 크게 뜨고 잘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쇼패딩의 유행은 계속될 예정인데요. 패딩은 멋을 포기하고 따뜻함을 선택하는 거다. 이런 공식이 쇼패딩이 유행하면서 완전 깨져버린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패딩은 학생분들부터 성인분들까지 되게 두루 인기가 있는데 핏도 그렇고 패딩 컬러감이 제가 본 브랜드들 중에서 제일 다양하게 나오는 느낌? 되게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고 디자인도 되게 트렌디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기능은 물론이고요. 오늘 보여드릴 다섯 가지 쇼패딩 중에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레스터 G 여성 RDS 구스다운 쇼패딩. 레스터 G 쇼패딩이라고 부를게요. 베이지 컬러로 저는 골라봤고요. 기장은 어중간하지 않고 정말 숏한 기장이에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단추를 열었을 때 지퍼로 또 한 번 이중 여밈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온 효과가 뛰어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생활 방수 기능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눈 내리는 날도 끄떡없이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목 부분은 기모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목이 따뜻해야 전체적으로 온도가 지켜지는 거 아시죠?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옷 안쪽에 밑단에 여기 달려있는 스트링 보이시죠? 패딩에 이런 게 달려있으면 쇼패딩 입었을 때 허리 쪽에 공기가 들어오면 또 겨울에 되게 춥거든요? 허리에 들어올 수 있는 찬바람을 완전 봉쇄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리고 또 되게 편리한 게 주머니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양쪽 포켓에 이렇게 안쪽에도 지퍼로 닫을 수 있는 포켓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이 팔 안에도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이쪽 이게 또 양옆에 달려 있는 거는 아니고 이쪽 이쪽 이렇게 한쪽에만 달려 있네요. 뒷모습은 깔끔하게 디스커버리 로고가 오른쪽 어깨 쪽에 박혀 있는 핏도 되게 무난하게 부하지 않게 예쁜 거 보이시죠? 그럼 이 레스터 G 제품을 활용한 겨울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쇼패딩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뿅! 베이지색 쇼패딩답게 안쪽에도 이렇게 베이지 컬러랑 좀 어울리는 톤의 이너를 매치해봤어요. 카키색 니트 이너를 함께 매치해줬고요. 이런 좀 핏하게 붙는 겨울 청바지랑 함께 깔끔하게 코디하면 이렇게 차분한 느낌을 주면서 멋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따뜻한 패딩이지만 나름 멋스럽게 차려입은 것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이런 게 쇼패딩이 주는 매력 같아요. 디스커버리 패딩 자체가 막 부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 진짜 예쁘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디스커버리 브랜드 자체가 모든 패딩에 들어가는 오리털, 거위털들이 RDS 인증 충전재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깃털 있죠? 오리랑 거위의 사육부터 도축까지 동물 학대 여부를 확인해서 제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런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면서 패딩을 만든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다음 패딩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숏 마운팅 쿡 여성 RDS 다운 숏패딩이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마운팅 쿡 패딩이라고 불러볼게요. 우선 패딩에 이렇게 퍼가 달려있어서 되게 따뜻한 느낌? 그리고 동시에 귀여운 느낌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패딩인데요. 이 퍼는 탈부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단색으로 입고 싶으실 때는 이 퍼를 떼고 입으실 수 있고요. 아, 디스커버리 패딩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패딩 제품을 입다 보면 막 안에 깃털이 빠져나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패딩이 좀 빵빵한 게 나중에는 좀 쭈그러들기도 하고
그런 털 빠짐이나 패딩 쿠션감이 줄어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4레이어 구조의 다운백을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전문 용어 같아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겹으로 이런 털 빠짐이나 쿠션감이 줄어드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제품에 이런 디테일들 있죠? 이런 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런 게 달려있으니까 제가 되게 평소에 좋아하는 항공점퍼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얘는 이렇게 지퍼도 예쁘게 달려있네요. 이 옷 안에 달려있는 주머니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지퍼가 다 달려있어요. 진짜 디테일만 봐도 되게 잘 만든 패딩인 게 느껴집니다. 이 패딩 모자에 달려있는 이런 디테일들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숏패딩 중에서 예쁘게 카키색을 뽑아내는 브랜드를 저는 별로 보지 못했는데 또 카키 쳐돌이 수박 언니는 이 패딩을 어떻게 코디해볼까요? 보여드릴게요. 뿅! 이 숏패딩은 제가 지금까지 입어본 패딩 중에 제일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옷이 떨어지는 핏이나 기장감이나 전체적으로 옷이 주는 느낌이 항공점퍼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이번 코디는 후드에 달려있는 이 퍼 컬러랑 같은 계열의 베이지 컬러 버뮤다 팬츠를 함께 코디해봤거든요. 뭐 버뮤다 팬츠도 숏패딩과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아무래도 버뮤다가 기장감은 조금 짧다 보니 롱부츠랑 같이 코디를 해줬어요. 이 블랙 롱부츠에 맞춰서 이너도 블랙 목폴라를 함께 코디해줬고요. 무조건 패딩을 입을 때에는 캐주얼하게 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숏패딩도 훨씬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운틴 쿡 패딩은 이렇게 소화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숏패딩은 여기 보이는 되게 깔끔한 크림 컬러의 숏패딩이거든요. 이 숏패딩은 제가 가장 작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보이시나요? 살짝 오버핏인 거? 요즘에 너무나 유행하는 오버핏 제품으로 나온 그런 숏패딩이에요. 이름은 에버튼 RDS다운 오버핏 숏패딩이라는 제품이고요. 짧게 에버튼이라고 부를게요. 이 패딩을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어깨선 자체가 살짝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오버핏 옷들이 이렇게 어깨선이 떨어져서 제작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앞에서 보여드린 패딩들보다 살짝 빵빵한 느낌이 있어요. 귀여운 느낌? 화이트 컬러의 패딩답게 로고도 깔끔하게 실버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지퍼도 화이트 컬러, 이렇게 디스커버리 와펜도 화이트 컬러로 붙어 있어서 눈에 확 튀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깔끔한 디자인이죠? 여기 보시면 지퍼가 여기에도 달려있고 이 밑에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를 위에서도 내리고 밑에서도 올리는 투웨이 방식으로 자유롭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패딩의 장점일 것 같아요. 이거 좀 스타일리시하다. 이 깔끔한 패딩은 어떻게 코디해볼까요? 이 패딩도 전혀 어떠한 군더더기 없이 달려있는 와펜도 튀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숏패딩이라서 이너에 이런 페미닌하고 드레시한 느낌의 제품을 같이 연출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집에 가지고 계실 롱스커트를 패딩에 같이 코디해주는 그런 시도도 올겨울에는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그럼 바로 다음 패딩!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뿅아리 색깔의 귀여운 패딩은요. 반슬리 여성 RDS다운 숏패딩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숏패딩은 되게 특이하게 이 등에 쓰여져 있는 이 로고 있죠? 이게 리플렉티브 로고라고 하는데 이 패딩은 낮 동안에 입고 다닐 때 빛을 이 로고에서 다 흡수해서 밤에는 이 부분이 네온빛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저는 이렇게 컬러감이 귀여운 숏패딩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빛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 컬러감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방방거리는 옐로우가 아니라 살짝 차분하게 눌러주는 감이 있는 그런 옐로우 톤이라 포인트를 확 주면서 귀엽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패딩인 것 같아요. 겨울에는 무조건 어두운 색의 패딩을 입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 반슬리 모델도 귀여운 컬러를 골라봤거든요. 제가 바로 코디 보여드릴게요.
저한테도 노란색 패딩은 난생 처음 입어보긴 하거든요. 확실히 패딩을 입었는데 진짜 산뜻한 느낌이야. 아무래도 좀 병아리 같은 이 노란색이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무난한 컬러의 숏패딩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도도 한번 해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코디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런 노란색 자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역시 데님일 것 같아서 이렇게 찐청 와이드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봤거든요. 또 하나 코디에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건 지금 신고 있는 이 주황색 컬러의 컨버스 스니커즈예요. 컬러 조합들 보이시나요? 스키틀즈 생각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컬러들? 이 노란 패딩은 코디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으시면 기본적으로 집에 청바지들은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어떤 청바지 컬러든지 잘 어울리니까 청바지랑 함께 코디를 해주시고 이 아우터랑 같이 어울리는 키치한 색감의 스니커즈랑 같이 코디해주시면 코디에 포인트를 줄 줄 아는 사람? 저 사람 옷 참 재밌게 잘 입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 패딩도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러블리하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숏패딩은요 올리브 RDS 다운 숏패딩이라는 제품이고 이 올리브 패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안쪽에 히든 자석으로 목을 이렇게 여밀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안쪽에는 이런 부클 원단 양털처럼 넥 부분 안쪽은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패딩이랑은 가장 큰 다른 점이고요. 또 이런 양털 재질이 살짝살짝씩 보이면 되게 귀여운 느낌 주잖아요? 그리고 이 패딩도 일부러 되게 러블리한 색감을 골라봤어요. 바이올렛 컬러? 이게 연보라랑 연핑크의 한 중간 단계 정도? 이 패딩 안쪽은 이렇게 이중 여밈으로 안쪽에는 지퍼가 달려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뒷모습에는 이렇게 디스커버리 로고가 작게 이 넥 부분 밑에 달려있어요. 여기 이렇게요. 이 귀여운 컬러의 숏패딩은 어떻게 코디를 한번 해볼까요? 뿅! 컬러의 패딩은 이런 앵클 부츠랑 코디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또 올해는 어그 부츠가 다시 유행이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되게 귀여운 느낌을 주는 패딩이라서 코디도 약간 러블리하게 하시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같은 계열의 확 진한 니트를 안에다가 받쳐 입어봤어요. 겉옷이 좀 연한 톤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얼굴 톤이 확 살아 보일 수 있는 좀 쨍한 컬러를 같이 매치해줬고요. 아무래도 이런 앵클 부츠랑 같이 코디하기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스키니한 진을 같이 매치해줬어요. 큰일이다. 어떤 패딩이 제일 예쁘다고 추천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전부 다 매력이 제각각이라서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입고 있는데 더워 죽겠네. 예쁜 건 물론 보온성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 여기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나온 신상 숏패딩 5가지랑 겨울에도 예쁘게 할 수 있는 숏패딩 스타일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패딩이랑 어떤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오늘 영상 속 이벤트 응모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1. 수박언니 구독을 꾹 누른다. 2. 오늘 보여드린 숏패딩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댓글로 적는다. 당첨되신 두 분께 디스커버리 숏패딩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더 자세한 응모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확인해주세요. 벌써 패딩이라니 겨울이네요. 올 겨울에도 저랑 예쁜 옷, 재밌는 일상 보시면서 행복하게 지내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누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